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작성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그 젊은 가능성 있는 여성이 살아남아 보려고 했던 그것이 규명됐는가가 문제겠죠. 2년 전 고인의 유서가 되어버린 이 문서에도 분명 이번 편지에 담긴 내용은 있었습니다. 술 접대와 성착취로 힘들어했던 고인의 외침. 심지어 어머니 제삿날에도 술 접대를 해야 했고, 부르면 언제나 나갔다. 이모 씨, 김모 씨 진술입니다. 수 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모든 정황으로 보아 범증 충분하여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증인들의 진술과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거론된 유명 인사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또한 성착취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던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해서는 폭행죄만을, 전 매니저 유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만을 적용했는데요. 결국 성착취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이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고인이 친필 편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수사가 불가능하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보되는 경우 언제라도 한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사라진 고 장자연 사건, 분명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녀가